자, 이제 해보자. 칠판 봐. 이 33번 문제에서는 이것 동그라미 치고 이것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쳤어? 자, 1번. 연결사나 접속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절대로 예상하지 마. 정답을 내가 얘기할 건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얘하고 얘가 기능이 같아. 다시 뭐라고? 기능이 같다고. 읽어볼게. 간다. 옛날에는 머리 사이즈로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따졌어. 그거는 이제 인종차별화하기 위한 유럽 사람들이 썼던 방식이지. 비슷한 경우로 제롬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는데 1920년대 전에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이 대학교 학생들 뽑을 때 이제는 헤드 사이즈로 안 뽑았고 어떻게 뽑았냐면 교과목 테스트로 뽑았대. 근데 옛 이하에서는 근데 교과목 테스트 그냥 공부만 잘하는 걸로 뽑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점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반유태주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똑똑한 거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유태인 학생들이 안 뽑히게 하고 배척하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백인이면서 머리 노랗고 눈깔 파란 사람들을 앵글로색슨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청교도 금욕주의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뽑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지적으로 능력 있는 애들을 기브웨이투가 양보하다거든. 그걸 누구한테 양보하게 했냐면 그 아이의 퍼스널 캐릭터가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애들을 뽑았다는 거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잘하거나 과외 활동을 잘하는 거로 뽑았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건 바로 뭐냐면 주어진 시대에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는 늘 능동태, 수동태야.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나, 둘다 문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됐고, 저럴 땐 저렇게 됐어요라는 얘기지. 얘를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사인 거야. 실제로, 자, 봐. 벗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벗이 나오면 1번. 그게 역접의 의미로도 쓰여. 예를 들어서, 자, 봐. 재현이는 잘생겼다. 벗, 킹콩은 못생겼다. 이런 거 이제 역접이야.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주제문. 이런 거지.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해. 근데 난이 여학생을 이 여학생을 가장 사랑해. 그러면 니네들은 안 사랑하고 얘만 사랑한다는 얘기냐? 학생들은 다 예쁜데 얘가 공부 너무 잘해서 얘가 더 예뻐. 뭐 이런 얘기지. 이런 경우에 벗은 역접이 아니라 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주제문을 새로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여기에 예스를 벗으로 바꾸고 이걸 벗으로 바꿔도 전혀 문맥에서 이상하진 않아. 알겠어? 세 번째. 또 벗은 무슨 뜻이 있냐면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 제외하고. 다시 벗이 무슨 뜻이 있다고? 제외하고. 내가 벗이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읽어볼게 한번. 문장 써볼게. She has. 그녀는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 그 여자는 뭐만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예쁘기만 하다, 얼굴만 낯짝만 반반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nothing but just가 되는 것은 이게 제외하고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갖다 anything but으로 바꾸면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뭐든지 다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만 빼면 뭐든지 다 갖고 있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는 절대 못 갖는다는 얘기야. 아름다움은 가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nything but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never가 되는 거야. 니네 nothing but이 just가 되고 anything but이 never가 되는 거 처음 들어봤어? 아니잖아. 연결사 접속사는 이렇게 뜻이 많아. 구평 시험장 들어가서 빈칸 문제 풀때 빈칸 주변도 잘 읽어야 돼 되겠지만 저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읽었을 때 이거를 유사하게도라는 말로만 해석하고 이거를 그러나로만 해석해서 문장이 여기서 문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구평 대비해서 할때 너희들은 반드시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장 가기 전에 연결사 접속사 각자 갖고 있는 책들 있잖아. 그런 거에서 한번 쭉 읽어보고 기능이 이런 게 여러 개가 있구나 해서 생각의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놔야 시험장에서 쓸데없는 오역을 안 하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34번 시작해봐.